5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지겨워, 누누이 강조하지만 2차 부동시에 해를 구하는 것은 2차 방정식에 해를 구하는 것과 흡사하다는 것. 기억, 기억, 기억해줘.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기호가 있다고요. 절대값 기호. 그렇죠, 그렇죠. 4보다 클 때, 그때 해를 구하래. 절대값이 있다고, 친구들. 그렇지. 절대값의 적이는 뭐야? 그렇지. 원점부터 그리지. 그렇지. 원점부터 0. 그래, 안 그래? 그때 4죠? 그러면 4니까 왼쪽으로 네 칸일 수 있고, 오른쪽으로 네 칸일 수 있어. 그렇지. 그런데 그 4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여기지,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 범위가 되겠어, 우리 친구들. 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4보다 커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절대값은 원점도 거리니까. 그렇지. 이 네 칸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4보다 커야 돼. 구간 두 개로 나눠지네, 우리 친구들.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그렇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가 4보다 클 때. 이 두 가지로.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봐봐. x제곱 2 안 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돼.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렇지? 실수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우리 친구들. 이게 이놈이 마이너스 2가 작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가 없다. 왜냐하면 수직선이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해가 없다. 됐니, 우리 친구들?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오케이. 자, 이거 하자,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이놈은 x제곱. 그렇지, 우리 친구들. 여기는 여기로 이어갖고,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6. 이렇게. 뭐 입맛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 이렇게 하자, 우리 친구들.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럼 6은 뭐의 제곱이지? 그렇지, 루트 6의 제곱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예, 이 6이 루트 6의 제곱이잖아.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이니까 m합이 f·b 공식으로 됐니? 그럼 이놈이 0이 되는 x가 루트 2, 6이고 이놈이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루트 6이지. 그러면 이게 크잖아. 0보다 크잖아.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고, 작은 것보다 작고, 작작 크크. 큰 것보다 크다고 했었지, 우리 친구들.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예. 그래서 해는 이게 되겠다. 됐나, 우리 친구들? 뭐, 답이, 두 개 나오죠, 우리 친구들. 별 어려움 없었죠? 다시 한번. 절대값. 절대값은 원점부 거리. 4. 그럼 네 칸, 네 칸인데 4보다 커야 돼. 여기 범위죠, 우리 친구들. 그냥.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와 x제곱 마이너스 2가 4보다 클 때, 이 두 가지 경우. 근데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작아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는 해가 없고. 됐나요?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 그럼 2 안 하면 x제곱 빼기 6이야. 근데 6은 루트 6의 제곱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죠. 0보다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작작 크크. 그래서 해는 이놈이 되겠어. 됐나요? 예.